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써주셨어요. 여기도 짱나나요? 다들 너무 열심히 적었어요. 이 세상 누구나 초대할 수 있다면 저녁 식사에 누구를 초대할 건가요? I'll invite Queen singer because I want to listen in live. Queen 초대하고 싶어요. 아론이, 데드, 베르토. 너무 귀엽다. 아론도 열심히 해줬구나. 히림, 아이언맨, 민지. She want to invite handsome guy. 신디 이강 아 축구 선수 이강인 씨라고 했대요. 몸값이 1,000억이라서. 태근 씨가 김태희 씨를 가장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 she is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라고 하셨어요. 수자는 워렌 버핏 or BTS를 아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대요. 와 아들을 위해서. 박효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보고 싶은 음식과 그 이유는 엘레나 뷔페.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와, 고수가 나타났다. 정민, beer. Beer makes him 용기. 여행지에서 먹어본 제일 특이했던 음식. 스페인 타파스, 썩은 타파스. 라이브 스쿠이드래. 그게 뭐야? 산낙지. 아. 영씨가 데빈한테 What kind of snack or food could you eat for hours? 거기에 데빈이 just popcorn. 팝콘도 움직여. 팝콘을 한 시간 동안 먹었어. DJ 바리버지.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은 민지 맘스터치. 맘스터치. 역시 비 오는 날 가장 생각나는 건 김치전 막걸리.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는 김치, 고추장, 떡볶이, 소주, 김치, 라멘. 제일 중요해. 근데 이분은 한국 팬이신가 봐요. 여기 하예지 씨는 창호 분만 인터뷰 주셨습니다. 여기도 창호 씨도 이제 예지. 사귀나요? 어? 잡았다. 외국인들은 뭐 들고 하는지 궁금하다. DJ, nothing. 맞아, 이게 외국인들이 없나 봐. Matthew, 아메리칸 스낵. 근데 처음에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대. 외국에서는 음식을 안 챙겨 먹나 봐, 우리나라처럼. 부모님이 해준 요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대부분 롤. 대부분 자꾸 한 단어로 말해. 롤, 이유 없어? Just roll.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김치찜이랍니다. 라면도 있었는데?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최악의 음식이 수제 스웨덴에서 먹은 deer meat 화승목. 우와. It has a weird smell. 이상한 냄새가 나서. 어떤 냄새가 나려나? 이게 무한리필이 이터널 리필? 그렇게 적은 거야? 성준, 이터널 리필 삼겹살집이 최악의 음식. Because diarrhea every time. 매 시간마다 설사를 했대요. 고정현씨가 salmon 이렇게 네. 비린내 싫어하면 해산물 이런 거 싫어하면 too oily. 기름기가 많지. 기름기가 많지. 삶 진짜 좋아한다. 그만. 로베르토의 써님 아론이 파티에서 먹은 버섯이 맛이 없어서 버섯이 싫어졌대. 추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은 국밥. 속을 따뜻하게 해줘서. 맞아. 언제 가장 많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나요? 소노 이 리버스 맥도날드. 술 취해서 일요일 날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맥도날드를 시켜 먹는다. 추진호 씨 볶음밥 좋아한대요. 나도. He likes the texture. 질감이 좋다는. 볶음밥 질감이 좋다고요? 그러게. Tries to eat 홍어. 아, 홍어가 그 제일 특이했던 음식이에요. It tastes sour and smells weird. 제일 자신 있는 요리와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이정현 라면. 레시피 뭐죠? He follows the traditional ramen recipe. 추진호 씨 자주 나오는 이름감. 제일 자신 있는 요리와 김치찌개랑 김치볶음밥. 추울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 매튜 스테이크? 매튜가 스테이크가 추울 때 가장 생각나는 수재 씨는 매운탕이 가장 생각나시네요. 먼 훗날 가게를 차린다면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음식을 팔고 싶나요? 대부분 핑크 and flowers. 다음에 살몬 피자.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DJ는 곱창이야. Too chewy. 맞아. 조금 갈릴 것 같아. 가장 꿀조합. 대분. 팝콘 플러스 콜라. 소노는 나초랑 쌀사 소스. 다 읽었어. 우리 수가 선수도 고생했어요. 다음 파티 때 봐요. 안녕.